스타트코인은 이제 7년차 되는 회사로서 교육용 콘텐츠를 주로 많이 만들어 왔고요. 이번에는 이제 AR이나 VR 같은 이제 좀 새로운 매체에 관련해서 그쪽으로 이제 교육용 콘텐츠들을 많이 이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. 기본적으로 저희는 가족들이 좀 많이 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너무 무섭거나 아니면 너무 좀 혐오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빼고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엄마 아빠와 같이 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위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육 쪽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포럼 VR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토론을 하면서 서로 이제 논의를 해서 이야기를 끌어가는 이제 다중 참여형 그런 콘텐츠, VR 콘텐츠가 있고요. 그 콘텐츠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직접 해볼 수 있는 안전 콘텐츠, 그러니까 안전 제품이라든가 이런 물건들을 직접 사용해보면서 사용 방법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. 광주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지트페스타에 참가하면서 사실 감회가 되게 좋고요.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교육용 콘텐츠고 그다음에 아이들용이다 보니까 사실 참가할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런 데 와가지고 사실 저희한테는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. 네. 파이팅!